왜 이게 안 유명하지? 정말 촉촉해. 어? 느낌이 제대로 와버렸거든요. 얘랑 첫날 밤을 보냈거든요. 아, 말로 표현할 수 없어. 여러분, 이거는 결혼할 남자를 찾은 느낌이야. 지금 제 마음속 1위 트러블 패치요. 여러분, 이거 사세요. 우리 물랑이 분들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영상은 조금 사명감을 가지고 준비를 해봤어요. 다들 썸네일을 보고 들어왔겠지만 맞습니다. 여러분, 다들 여러분들만의 인생템 하나씩은 갖고 있잖아요. 저도 인생템이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그만큼 접해보는 제품의 양이 엄청 많고 사랑에 빠지는 제품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도 저는 진짜 뷰티 유튜버 이름을 걸고 추천할 수 있는 제품은 어떤 걸까 고민을 하다가 고르게 된 제품 딱 세 가지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을 만들게 된 건요, 제 친구들이 야, 너는 진짜 네 이름을 걸고 소개할 수 있는 제품이 있어? 인생을 걸고 소개할 수 있는 제품이 있어?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내가 고민을 하다가 야, 있어 있어, 내가 진짜 송아랑 이름을 걸고 소개할 수 있는 제품이 있어 하면서 친구들한테 영업을 하다가 이 영상이 떠오르게 됐거든요. 여드름, 진정, 피부가 좋아지는 제품들 딱 세 개 소개해 보려고 하니까요, 지금부터 저랑 같이 영상 보러 갈까요? 시작합니다. 여러분, 영상을 시작하기 앞서서 저는 숨어있는 제품들 발굴하는 거 정말 좋아해요. 너무나도 흔한 제품, 베스트 제품 이런 거 말고요. 약간 숨어있고 서치 많이 해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 제품 찾아내는 거 진짜 좋아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도 성인 여드름으로 피부가 한번 뒤집어지면서 다시 좋아지면서 찾아낸 제품들 위주로 소개를 해보려고 하니까 여러분, 의심하시면서 보셔도 저 자신 있어요. 지금부터 소개하는 제품이요, 저뿐만 아니라 몰랑이 분들도 써보면 아, 인정한다, 아, 역시 송아랑이 제품 보는 눈 하나는 진짜 기가 막히는구나 라고 인정할 수 있는 애들만 갖고 왔으니까 기대 잔뜩 해주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듀티레 AC 컨트롤 딥크림 카밍 트러블 폼 클렌저예요. 이름이 조금 어려워요. 트러블 클렌저 폼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돼요. 제가 최근에 이달의 아랑템으로도 소개를 했었던 제품인데 듀티레 안에서 유명한 제품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근데 이 클렌저 폼은 유명하지 않아. 왜 이게 안 유명하지? 우리 몰랑이 분들 클렌징 폼 광고 보면 당기 지 않아요. 산뜻해요. 마무리감이 너무나도 촉촉해요. 근데 그런 클렌징 폼 진짜 많이 만나봤나요? 진짜 그런 거 써봤어요? 당장 댓글 달아줘요. 저는 그런 클렌징 폼 만나보기도 했는데 엄청 많지는 않았거든요. 막상 써봤을 때 당기거나 막상 써봤는데 저 같은 건성 피부는 아, 뭐야, 뭐 엄청 촉촉하진 않은데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얘는 써봤던 애들 중에서 촉촉함이 진짜 미쳤어. 정말 촉촉해. 약간 수딩 젤을 바른 듯한 그 마무리감? 여기서 제가 완전 빠져버렸거든요. 그 뭐 여드름 균에 좋은 것도 알겠고 진정 성분이 많이 들어간 것도 알겠고 뭐 세정력도 좋은 건 알겠는데 정말 촉촉한 거예요, 마무리감이. 여기서 약간 어? 느낌이 제대로 와버렸거든요. 저는 이 클렌징 폼을 어떠한 정보도 없이 그냥 써보고서는 이 사용감에서 와, 진짜 너네 뭐니? 그 뒤로 제품을 찾아보기 시작을 해가지고 완전 정착해버렸어요. 왜 유명하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써보세요. 이 마무리감이 미쳤어. 그 촉촉함이 클렌징에서도 느낄 수가 있어요. 난 이게 클렌징에서 가능한 거 처음 봤네. 장점이 너무나도 확실한 친구다 보니까 수부지, 지성, 여드름이 많이 나시는 분들이나 좁쌀이 많거나 열감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정말 200% 300% 그 이상 만족하고 실제로 사용감에서도 너무나도 만족할 수 있을 거라고 정말 자신있게 추천을 하고 싶고요. 단점으로는 뭐냐, 촉촉하고 사용감이 산뜻한 거는 인정. 그리고 저 같은 건성 피부 여름철에도 인정. 이게 이제 계절감이 겨울철로 가면 잘 모르겠어요. 아직 저도 겨울 가을을 만나보지는 못해가지고 사용감에 있어서는 일단 여름철은 합격인데 가을 겨울은 조금 더 써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 듀이트리랑은 뭐 어떤 뭐 광고도 아니고요, 광고 예정도 아니고 어떤 뭐 접점도 없는데 써보고 나서는 와, 진짜 여기 한 대 딱 맞은 느낌으로 이거 진짜 괜찮다라는 생각이 딱 들어서 몰랑이 분들 중에서 아, 클렌징 폼 바꾸고 싶은데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이 제품은 확실히 다르다라고 느껴가지고 여러분들도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는 제가 요즘 빠져있는 VT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제가 이번 영상을 만들게 된 계기가 이 VT 때문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몰랑이 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제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제 인스타그램 팔로우하시는 몰랑이 분들은 지금 제 눈빛만 봐도 알 거예요. 아, 이 아랑 언니 지금 또 난리 났네. 지금 눈알 지금 뒤집어졌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맞아요, 여러분. 제가 요즘 진짜 빠져가지고 엄청난 플러팅을 날리고 있는 브랜드 중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약간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무슨 얘기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여러분 첫 시작부터 얘기를 해보자면 요즘 제가 가장 사랑하고 요즘 제가 가장 빠져있고 여러분들한테 가장 영업하고 싶은 브랜드이자 제품은요. VT의 리들샷입니다. 이 리들샷은 쉽게 말하면 바르는 MTS로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면 MTS가 뭐 해줬냐? 이 MTS는 피부과에서 시술을 하는 시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여드름에 좋고요. 피부결, 모공 넓으신 분들 파인 흉터에 진짜 좋아요. 이걸 제가 화장품으로는 없을까 하고 찾아보던 중에 VT 리들샷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VT 외에 다른 여러 브랜드들이 몇 개 있긴 있었거든요. 저는 다른 제품들도 구매를 해볼까 고민을 하다가 VT가 약간 후기가 좀 찐인 거예요. VT를 구매를 해보고 MTS 기법 자체가 약간 피부에 따끔따끔따끔하게 미세한 침을 놓는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피부에 약간 유효 성분을 침투시켜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특히나 안에 시카 성분이 같이 들어가 있어서 진정에 진짜 좋아요. 그래서 여드름 피부 위 그리고 또는 트러블 화농성 위에도 발라도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트러블 났던 위에다가 막 바르면서 와 진짜 약간 아픈데? 따끔따끔한데? 약간 좀 자극 있는데? 하면서 얘랑 첫날 밤을 보냈거든요. 다음날 일어나서 내 얼굴을 봤는데 얼굴이 달라진 거예요. 이게 그 짧은 8시간, 9시간에 가능한 일이냐고? 진짜 가능했다니까요? 되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피부가 전체적으로 뽀얘지면서 피부결도 되게 좋아져 있고 여드름도 약간 올라와 있었던 애가 약간 진정된 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는 내가 화장대에 있는 VT랑 눈이 딱 마주쳤는데 야! 너구나! 하면서 갑자기 느낌이 빡 와버렸어요. 와! 나 얘랑 결혼해야 되겠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약간 결혼할 남자는 첫날 밤 보내고 다음날 눈 마주치면 느낌 빡 온다는 거 제가 느낌이 제대로 와버린 거예요. 어떡하죠? 약간 시그널이 제대로 통해버렸어. 저 지금 약간 첫날 밤 보내고 그 다음날 지금 약간 제대로 홀려가지고 지금 미친 듯하게 플러팅을 보내고 있는 거거든요. 진짜 써보자마자 아 지금 약간 제대로 꽂혔어. 제가 원래 살면서 뭐에 이렇게 집착하고 질척거리고 약간 플러팅 보내고 그랬던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 굉장히 시크하고 시니컬해가지고 뭐 나 좋다면 좋고 아님 말고 이런 느낌 였는데 진짜 너무 좋아서 주변 친구들한테 영업하고 몰랑이들한테 영업하고 인스타그램으로 막 미친 듯하게 진짜 리얼 영업을 하고 있거든요. 써보자마자 바로 미친 듯한 효과가 내 눈에 보이고 느껴지고 달라진 게 보여서 이거는 내가 집착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오늘도 제 피부 보면 뭔가 느낌이 다르지 않나요? 제가 영상을 굉장히 자주 찍어서 영상을 보면 알겠지만 피부가 좋아졌다 안 좋아졌다 좋아졌다 안 좋아졌다 하는 게 계속 보이는데 오늘 제 피부가 정말 좋거든요. 열흘 정도 내내 VT 100샷을 발라주고 3일에 한 번 정도 VT 300샷을 써줬거든요. 확실히 쓰니까 피부의 전체적인 결뿐만 아니라 모공도 조금 조여지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안색이 조금 좋아진 느낌이에요. 다음날 일어나면 화장이 진짜 잘 먹어요. 근데 이거는 저뿐만 느낀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인스타그램으로는 실시간으로 약간 찐 간증을 올리는 편이거든요. 인스타그램으로 후기를 올렸는데 몰랑이분들이 같이 찐 간증을 엄청 많이 보내줬어요. 저는 그냥 인스타그램으로 몰랑이분들이 이거 진짜 너무 좋아요라고 올렸는데 몰랑이분들이 이거를 그냥 보고서 구매를 했는지 저한테 하루에 DM이 한 두세 개씩 쏟아질 정도로 이렇게 약간 폭발적인 반응을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언니 그냥 저 고민도 안 하고 구매했는데 이거 진짜 너무 좋아요. 언니 이거 뭐예요? 언니 이거 도대체 무슨 효과예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길래 뭐야 다들 이게 무슨 일이야? 하면서 요즘 제가 약간 시그널이 제대로 통해버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몰랑이분들 써보고서는 효과가 정말 미친 듯하게 나타나는 오랜만에 제대로 된 제품을 만나버린 느낌이에요. 그래서 제가 효과를 보고 난 다음에 그 뒤로 상세 페이지를 다시 한번 읽어봤더니 모공보다 훨씬 더 작은 마이크로 니들이 들어가 있대요. 그래서 모공도 조여주고 움푹움푹 패여있는 고르지 않은 피부결 있죠. 약간 그 피부 짜가지고 이렇게 움푹움푹 파인 흉터 있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고 안에 시카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진정에도 좋고 화농성 위에다가 발라도 괜찮아요. 근데 이건 저도 화농성 위에다가 발라봤는데 효과가 괜찮았어가지고 여드름 피부이신 분들한테도 발라도 괜찮아요. 그리고 확실히 좀 며칠 써보고 나니까 전체적인 피부 결뿐만 아니라 화장이 진짜 잘 먹으니까 나이트 케어 단계에서 100부터 시작해보시는 거 완전 추천. 300은요 3일에 한 번 써주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700은 조금 조심스럽게 사용을 해주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남성분들이라면 700이 나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피부가 저는 엄청 얇다 보니까 700이 저한테는 조금 자극이 있긴 하더라고요. 또 하나 저희 매니저님도 영업당해가지고 구매를 했는데 아랑님 이거 바르는
먹으니까 조금 따끔따끔 거려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꿀팁이 하나 더 있어요. 제가 최근에 잘 쓰는 그 마몽드의 클라우드 토너 같이 엄청 가볍고 라이트한 토너 있죠? 이 토너를 먼저 써주고 그 다음에 VT 리들샷 같은 거 같이 써주세요. 아니면 집에 있는 토너 패드 있죠? 토너 패드 써주고 난 다음에 리들샷 써주세요. 그 상세 페이지 보면 리드샷을 그냥 바로 써주세요 라고 하는데 이 피부가 조금 예민하거나 얇으신 분들한테는 자극이 될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부드럽게 뭔가 이렇게 수분감을 쫙쫙쫙쫙 채워주고 그 다음에 리드샷 써주니까 진짜 피부가 막 아 말로 표현할 수 없어. 이 여러분 이거는 아 약간 그 결혼할 남자를 찾은 느낌이야. 다음날 얘랑 눈 마주치면 너였어? 야 지금 당장 프로포즈하면 되는 건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 야 지금 당장 혼인신고 하러 가 이런 느낌 제대로 받을 수 있으니까 제가 진짜 최근에 써봤던 화장품 중에서는 정말 만족스러워요. 진짜 영상에서 인생템이라는 이름 타이틀을 걸 수 있을 정도로 진짜 만족스러우니까 여러분들도 꼭 한번 써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여러분 저의 또 인생템 하나 또 등장을 합니다. 바로 뚜둔뚜둔 이지덤이에요. 얼마 전에 이제 성인 여드름 꿀템을 소개를 하면서 이제 이지덤을 소개를 했는데 뭐야 이거 나만 아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이미 많은 몰랑이 분들이 이미 많이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지덤이 그 제약회사에서 나온 거라서 조금 특이한데 이거를 잘 쓰는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우선은 제가 이지덤 이 효과를 너무 잘 본 나머지 릴리프라는 거를 구매를 해봤는데 얘도 짜기 전에 쓰는 제품 이고 약간 무광 코팅인 제품인데요. 개인적으로는 이 초록색깔 애보다는 보라색 얘가 찐이더라고요. 저도 비교를 해봤는데 여러분 이거 사세요. 이게 진짜 찐이어가지고 응급진정 정말 화농성 여드름이 들어가는 거를 원하신다. 진짜 자기 전에 붙여놓고 다음날 찐 효과를 느끼고 싶어요. 이거 쓰세요. 퀵하밍이 진짜 찐이더라고요. 퀵하밍을 열어보시면 이렇게 트러블 패치가 들어가 있고 안에 앰플이 들어가 있어요. 이 앰플을 쓰고 안 쓰고의 차이가 굉장히 커요. 앰플을 썼을 때 효과가 제대로 나타납니다. 뭐 효과 그냥 그렇던데요 라고 하는 거 보면 약간 그 앰플을 안 쓰신 것 같더라고요. 저도 앰플을 쓴 날과 안 쓴 날의 차이가 정말 달랐어요. 저도 찾아봤을 때 마그네슘이 그 피부 진정 완화에 도움을 준다고 했었고 이 마그네슘이랑 요 시카 앰플이 같이 만났을 때 시너지가 확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몰랑이 분들도 퀵하밍을 구매하시면 꼭 트러블이 올라온 곳에다가 퀵하밍 앰플 살짝 얹어주고 그 다음에 말려가지고 살짝 밀착시켜준 다음에 그 다음에 요 트러블 패치 사용을 해주세요. 이 트러블 패치 사용을 해주고 다음날 일어나서 보면 이 유효 성분이 발휘를 하면 은색깔의 마그네슘이 검은색으로 변해 있는 거를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정말 신기하거든요. 저는 올리브영 안에서 지금 제 마음속 1위 트러블 패치요. 이지덤이요. 요거 써보시는 거 완전 추천드립니다. 우리 몰랑이 분들 여기까지 정말 제 이름을 걸고 뷰티 유튜버의 인생템이라고 소개할 수 있는 여드름 꿀템 세 가지 알차게 소개를 했는데요. 여러분들의 트러블 여드름 고민 조금이라도 해결됐으면 좋겠고요. 그럼 오늘도 무슨 하루?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 끝!